Sai cosita linda, mamá soñaba, soñaba que me querías, soñaba que me자, 문제 1번이요. 법률 행위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스스로가 틀리는 부분들은 여기다가 그대로 두지 말고 책을 읽으시면서 어디에 나오는 내용을 내가 몰라서 틀렸는지 기본서에 옮기실 것. 앞으로 문제를 수도 없이 다룰 텐데 그 모든 문제는 스스로가 풀고 저하고 같이 푸는 것은 의미 없어요. 뭐 풀리도록 제가 설명을 할 거니까 스스로가 풀고 틀리면 왜 틀렸는지 기본서에 빨간색으로 체크할 것. 그럼 다음에 책을 볼 때 그 빨간 줄을 보면 뭡니까? 얼굴이 벌겋게 돼야 돼요. 그죠? 흥분 상태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강약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것, 모르는 것 구별해야 되죠. 기억. 법률 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 효과는 발생한다. X죠? 법률 행위가 원했던 대로 당사자가 의도한 원했던 효과가 발생하려면 성립이 되고 효력 요건을 모두 다 갖추었을 때, 그러면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가 아니라 효력 요건, 당연히 성립되고 효력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의도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X. 미연에 법률 행위의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자, 아직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그죠? 그럼 1, 2월 달 강의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나야 돼요. 해석 방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 자연적 해석은 진위에 중심을 두는 거고 규범적 해석은 표시 행위에 중심을 두는 것이다. 그럼 여기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증하는 것은 내심적 의사 뭡니까? 진위죠. 그럼 자연적 해석이란 말이다. 그죠? 규범적 해석은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냥 규범적이 틀린 말이고 D가 대리권 수여 행위. 여기 다른 말로 하면 수권 행위라 그럽니다. 그죠? 대리권 수여 행위는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불려식 행위이다. 제가 아까 전체 이야기는 기억납니까? 요식 행위는 반드시 재건축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 전부 뭐다? 불려식 행위다. 어디든 나오든지 관계없이. 그죠? 5. 리얼에 타인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 행위는 출연 행위가 아니다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행위자 재산을 감소하는데 뒤에 나오죠. 지금 문장이 원래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뒤에부터 순서를 바꿔놨어요. 지금 행위자의 재산은 감소시키지만 타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면 자기 재산 감소, 타인 재산, 행위자 재산 감소, 타인 재산 증가가 되어야지만 출연. 그렇지 않으면 전부 비출연이죠. 그렇죠? 출연이 아니다. 그러면 행위자 재산은 감소하지만 재산, 타인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뭡니까? 출연이 아니다. 그래서 답이 5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이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알고 틀리는 것을 확인하고 틀리면 반드시 책에 가서 기본서 확인하실 거. 제발 제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죠? 제가 고시공부 10년 경험 있는 사람이고 강의 10년 한 사람이에요. 그죠? 제발 내 말대로 좀 해요. 제발. 시키는 대로는 하나도 하지 않고 나중에 그걸 따라 점수 안 나오니 하면서 학원 그 차원 바닥에 퍼즐가에 딱통같은 눈물 흘리지 말고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모든 문제는 내가 스스로 풀어보고 문제집에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틀린 부분을 반드시 책에다 옮겨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결국은 모든 공부가 시험 전 두 달을 위해서 그 전에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9월달, 10월달 가서 다른 사람은 민법책을 하루에 두 번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열흘 걸려도 한 번을 못 보더라. 이건 분명히 점수가 20점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하루에 두 번을 보려면 뭐 해야 됩니까? 틀리는 걸 봐야 돼. 아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면 매번 공부를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거 재미있어요. 그죠? 그러면 열심히 봅니다. 집중도 잘 돼. 딴 생각도 안 생겨. 모르는 파트 나오면 머리가 멍해지면서 막 자리 일어나고 남자분은 담배 피우고 막. 자기들 여자 담배는 남자만 피우는 건 아니니까 여자분도 피우죠. 그죠? 갑니다. 이제 46페이지. 목적의 유효요건.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체를 보세요. 그죠? 법률행위 목적. 그죠? 거기에 첫 번째 뭐합니까? 확정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합니까? 가능합니다. 그죠? 세 번째 뭐합니까? 적법합니다. 네 번째 뭐합니까? 사회적 타당성. 그죠? 사회적 타당성이 있으면 효력이 뭡니까? 유효.
그죠? 근데 이 중에서